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프라임뉴스입니다. 2013년을 맞아서 LA팀 프라임뉴스는 매주 화요일 한인 비영리 단체를 재조명해봅니다. 천여 개가 넘는 각종 단체들 가운데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체를 추려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상처입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봉사하는 샤론의 홈을 소개합니다. 홍지식 기자입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병원 한 구석에 마련된 조그만 예배당에서 두 여인의 찬송이 퍼집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은 절박하게 신에게 기도하는 것일까? LA에 살면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오는 데도 없었고 저는 정말로 힘들었고 외롭고 슬펐어요. 이혼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낯선 LA에서도 마약 중독자 애인 때문에 삶의 밑바닥을 봐야 했습니다. 애인 때문에 전염된 성병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도중 샤론의 홈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접한 거는 16살, 14살 자매가 찾아왔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외삼촌한테 그 강요되는 성생활을 1년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믿지를 않아요.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샤론의 홈은 박소희 원장의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상처입은 여성들의 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 시작할 때 기도를 오늘만큼 화를 저가 안 나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해도 정말 화가 나요. 너무 심해서. 일부 독직아들의 간헐적인 성금으로 꾸려가는 샤론의 홈에는 같은 상처를 지닌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여기 와서 혜택을 많이 입고 가시는 분들을 보고 참 그거 감사했고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또 자기가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정작 저에게 상담을 해줄 만한 데는 없더라고요. 정신과를 찾아가니까 수면제를 줬고 또 상담소를 찾아가 보니 아주 새파란 처녀총각들이 앉아있는데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 한 해에만 이곳을 찾은 한인 여성들은 100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소통이 없어 찾는 이들 가운데 쉘터를 원하는 이도 14% 정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도 하지만 이혼녀라는 사실에 다른 목사들의 지탄까지 받아야 했던 박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된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